이런 가운데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오늘 585명 발생했습니다. 하루 만에 500명대로 내려오긴 했지만 주말 검사 건수 감소와 또 대구에서 유흥업소를 고리로 한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여전히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지역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57명. 이틀째 50명을 넘었고 지난해 3월 31일 하루 60명이 발병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48명은 유흥주점을 고리로 발생했습니다. 지난 19일 첫 확진 판정이 나온 뒤 나흘 만에 누적 확진자는 114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업소 수는 8곳으로 어제보다 2곳이 많아졌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30일까지 단란주점 등 3,300여 곳의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불법 영업에 대해 형사고발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업소가 책임이 있으면 업소의 감염병관리법에 따라서 고발 조치하면은 과태료라든지 뭐 영업정지 뭐 이런 책임을 지우는 거고요. 한편 최근 일주일 동안 일평균 확진자 수가 612명으로 2주째 6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 재생산 지수가 한 달 만에 1.04로 다시 유행 확산 국면을 의미하는 1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내일부터 3주간 더 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